안녕하세요. 울릉도 가는 길입니다. 8시 45분부터는 승선. 울릉도 선착장입니다. 제가 일찍 탔어요. 지금 사람들이 한 명씩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누리호에 승선했습니다. 친구가 배 뒤로 뒤에 가라고 해서 지금 월미를 하지 않도록 뒤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네. 제가 명동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자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행은 정말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린이가 만들어준 홍합밥. 이거 명이 김치랍니다. 홍합밥 보이시죠? 홍합이 반, 쌀이 반, 바다를 밥에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맛있는 매운탕. 예린이가 끓여준 매운탕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맛있게 끓여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릉도에 있는 봉래 폭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봉래 폭포를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이런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물소리 정말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물도 많고. 이곳이 울릉도 분들이 다 식수를 사용한다는 동래폭포입니다. 물이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겨우에 한번 동래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잘 찍어. 이거 사진 찍기도 할까?